이제 제가 하드포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채굴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소리라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채굴을 얘기 안 하고 하드포크에서 조금 잃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하드포크 지금 핫하니까 하드포크부터 얘기를 하고, 재민 초이님 안녕하세요. 하드포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 이제 비트코인 코어와 언리미티드와 하드포크를 둘러싼 이것에 대해서 하나둘씩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어차피 채굴을 용어나 채굴 다루는 거 맞지? 다음 시간에. 채굴을 다룰 거기 때문에 하드포크 얘기를 다시 꺼냈을 때 좀더 와닿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드포크는 어떤 이제 시스템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포크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하드포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체인 자체를 바꾸는 거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의 경우는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꾼 거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죠. 그건 체인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네. 노드라는 게 있고, 노드는 블록체인 복사본, 블록체인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는 마이너도 노드의 한 종류고요. 네. 노드도 노드의 한 종류고요. 노드라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라고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런 블록체인을 내가 이렇게 다 이런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블록체인 자체를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 통보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는 블록체인에 다 다운을 받아요. 더 다운을 받는 그 사람 자체가 노드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노드를 그냥 그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부를 갖고 있는 사람. 네, 맞죠. 그렇죠. 생태계, 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주님이 비유 노드가 꺼졌다라고 하는 거는 자체는 어떤 말이냐면, 그쵸, 이제 비유 어쨌거나 분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노드가 빠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라든지 보면은 참가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것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화폐라는 것 자체는 그걸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그걸 쓰는 사람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또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소프트 포크가 뭐냐, 하드 포크가 뭐냐 많이 물어보신데, 일단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만 얘기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2013년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2007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문서 작업을 MS 오피스 2013년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2007년에서는 열수 있잖아요. 열수 있는데 2007년에서는 2013년이 가진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지만 기능이 없는 거. 그거를 소프트 포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드 포크 같은 경우는 그때 아이폰이 자기 단자 바꾼 때가 언제지? 아이폰이 아이폰이 단자를 바꿨을 때가 몰라. 아마도 4에서 5로 넘어오면서 단자를 바꾸지 않았나? 그럴 수 있어. 잘 근데 그 모르겠어. 아이폰 충전 단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충전 단자를 바꾸고 난 뒤에 아이폰 4는 아이폰 5 충전 단자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맞죠? 그런 거가 하드 포크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단자를 사거나, 네, 아예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됐죠.
네, 한마디로 하면 약간 호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호환 가능성. 네, 소프트 포크는 다른 버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하드 포크는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디오를 보시죠. 비디오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가 이제 흰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프트 포크는 업그레이드인데,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 업그레이드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호환성이 가능하다. 예, 이전에 있던 거랑 호환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 그리고 모든 노드들, 모든 채굴자가 업그레이드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위치, 이거 자기가 그 서로를 인지하는 게 이제 소프트 포크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지금 기존에 있던 노드인데, 이거는 이제 그 노드만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옛날 규칙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규칙에서 새로운 규칙으로 바꾸는 게 이제 소프트 포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이 검은색이 strongest chain of blocks, 그러니까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긴 체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흰색은 새로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위법하는 그런 블록,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17,000 블록에서 17,100 블록에 소프트 포크를 해요. 자, 그럼 계속 볼까요? 그러면 블록 17,200 블록은 이제 계속 예전 규칙에 따르고 있어요. 진행이 되죠. 17,200, 17,400, 17,500.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얘네 둘이는 다 모든 것을 공유를 할수 있는데, 이제 이 검은색 친구가 업그레이드를 함에 따라서 이제 17,600 블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프트 포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죠. 합의를 보게 되면 17,600 블럭까지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쓰여진 이두 가지의 다른 블록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검은색만 되는 거죠. 맞죠? 그치. 검은색, 여기 보시는 검은색이 가장 긴 체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것들은 뭐 거래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으나, 이 체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원아, 질문 있어? 혹시? 그러니까 합의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두 개의 체인으로 가는 건가? 합의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호환성이 가능한 두 개의 체인이겠지? 그렇지. 오케이. 근데 그 합의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드 포크처럼 생각하는 합의가 아니고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2007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업그레이드 안 하고 계속 버기는 거야. 계속 버겨도 문제는 없잖아. 2013에서 만든 걸 계속 읽을 수 있으니까 기능이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 2013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소프트 포크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는 문제점이죠, 문제점. 예를 들어서, 소프트 포크를 해서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된 거, 위에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색 블록, 흑색 블록, 2000, 아, 1700, 아, 17, 아, 17200, 17400, 17500에 혹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러면 소프트 포크 된 블록은 이 합의는 무시하고, 그냥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흰색 블럭 17200, 17400, 17500, 17600, 흰색 블럭으로 계속 나가도 된다는 거지. 옵션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검은색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취소되는 건가? 검은색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 이거 두 개가 거래적인 면에서는 모든 거를 공유를 하고 있지. 거래는 기능적이면은 기능에서 공유를 안 하고 있지. 오케이. 근데 뭐 자세한 거는 나도 코어를 파봐야 돼서 요즘에 그 코어 팀이 만든 소프트 포크 계획 읽느라고 머리 터질 것 같아.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자, 다음 하드 포크거든요. 자, 하드 포크는 일단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만약 안 하시면 제가 보고 있는 거를 보지 못하게 돼요. 호환 자체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크립토커런시 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이건 무슨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체인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 체인으로 두 가지 체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같은 크립토커런시 내에서. 비트코인 내에서 체인이 두 개가 되는 거, 이더리움 내에서 체인이 두 개가 되고, 그래서 블록체인의 종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장부도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장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이제 하드포크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모든 것에 동의를 하다가 그때부터는 두 가지의 체인, 두 가지의 코인으로 나뉜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똑같아요. 흑색이 오리지널 체인, 백색이 포크된 체인.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업그레이드된 노드들은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업그레이드 안된 노드들은 옛날 규칙을 적용한다. 블락 17,100에서 하드포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쭉 이어져요. 그냥 계속. 17,200, 17,400, 17,500, 17,600, 17,700. 이거는 이어지고, 이 위에서 새로 포크된 체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만약 얘네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도 다시 말할게 오리지널 체인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거는 아무도 채굴을 하지 않거나 노드가 존재하지 않게 됐을 때이 체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사라지진 않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있던 모든 자산이 이 백색 체인으로 옮겨간다든가 뭐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체인. 그리고 하드포크가 사람들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이제 네트워크가 반띵이 난다. 반쪽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포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 자체가 반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게 가장 우려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거. 블록 17,100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3개를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블록체인에서, 흑색 체인에서 비트코인 3을 가지고 있으면, 17,200에는 저는 흑색 체인에 비트코인 3개를 가지고 있고, 백색 체인에 비트코인 3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3이, 여기 3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 백색, 여기는 3 비트코인 흑색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져서 제가 두 개를 관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드포크가 되면은 자기가 3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다음에 3비트코인 코어랑 3비트코인 언리미티드 둘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6개를 갖고 가는 거고 전체 양은 이제 2100만 개인데 이게 더블이 두 배가 되는 거죠. 두 배가 되는데 서로 통용을 못하니까 문제는 없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이제 아무래도 다 같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포텐셜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체인이 두 개가 됐을 때 이거를 뭐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거를 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이거는 제가 저번에 포크 비디오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포크 비디오 보시면 체인이 두 개가 갈라졌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뭐 코인 플러그에서 아까도 읽었듯이 코인 플러그에서 말했던 그 코인을 거래소 지갑 말고 외부 지갑으로 빼놓으세요라는 말이 이것을 우려해서 이 상황을 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최초로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언제 일어났지?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하드포크가 항상 일어났어요.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가 처음에 1메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토시가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외부 사람들한테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그 당시에 사토시와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를 1메가로 공격을 했을 때 대비를 할수 있도록 1메가로 줄였어요. 그리고 사토시 스스로도 자기 블록체인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알고 싶어서 자기도 하드포크를 많이 했고 그리고 51% 공격을 비트코인에 해봤어요. 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드포크도 실수로 하드포크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실수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 노드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런칭을 했는데
그 코드에서 뭔가 진짜 이거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이 일어났대. 그래서 과거에 정말 다른 게 다른 이제 뭔가가 그 클라이언트 내에서 코드를 잘못하면 실수로 의도치 않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포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 진짜? 그럼 안 되지. 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 돌아가서 그걸 고친대. 소프트웨어를 고치면 그러면 다시 뭐, 사람들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쓰겠지. 그런데 이제 하드포크가 힘든 점은 이제 소프트포크는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지 안 할지. 하지만 하드포크는 힘든 게 모두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합의를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드포크를 할 것이다. 그 합의가 진짜 진짜 힘듭니다. 네, 이더리움도, 이거에 대해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번역을 해드릴 텐데, 비텔릭이, 비텔릭은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인데, 비텔릭이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를, 왜냐면 이더리움 벌써 해봤잖아요. 그거를 둘러싼 변수가 총 4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 4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은 왜 하드포크를 했는지, 그 하드포크 종류도 몇 가지 있는데, 하드포크 왜 자기는 그런 종류의 하드포크를 했는지 설명을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도 될것 같아요.